부산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오늘 오전 부산시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당국이 계속 불성실한 교섭 태도를 보여 교섭이 결렬된다면 오는 17일부터 전국적인 2차 총파업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교육당국의 성실한 교섭과 학교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 업무에 복귀한 지석 달이 지났지만 교육당국은 어떠한 성의 있는 대안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산 학비 노조는 교육감이 책임지고 직접 교섭에 참여하고 공정임금제 실시 약속을 지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